고3이면 학업이랑 시험에 쩔어서 맨날 힘들고 스트레스 받을 것 같죠? 여러분, 저는 고3인데 너무너무 행복해요. 지금부터 제가 고3이면 좋은 점 알려드릴게요. 공부하는 거야, 이것도. 공부해요. 아, 고3이라서 다들 수능 잘 보라고 여시랑 초콜릿을 많이 주는구나. 어느 것을 먹을까요? 아, 초콜릿 먹으면 머리 잘 들어간다는데 돌려 두뇌 쓸가둥. 어, 야, 야구 들어봐, 야구 한 시간. 야구? 야, 머리 냄새 안 나냐? 야, 씨! 나한테 머리 냄새나? 아, 나 그냥 머리 안 감은 지 한 3일 정도 됐어. 야, 뭐 한다고 머리를 3일 동안 감아. 오빠, 나 고3이잖아. 공부하느라고 머리 감을 시간이 없어. 이렇게 TV 볼 시간 있어도 머리 감을 시간이 없다니까? 고3이라 3일을 안 감은 거야? 어. 야, 내 별로 안 나는데? 그래, 나도 고3 때 머리 안 감고 한 달은 지낸 것 같다, 공부하느라. 2019학년도 수능 응시 인원 59만 4,924명. VS다. 헉,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무려 59만 4,924명! 하지만 흐훗!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 더 큰 전쟁을 치렀다고요. 수능을 치르면 그 해에 샤프를 받을 수 있어요. 2019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시험 샤프! 그리고 또 받고 싶으면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와, 샤프 보자! 자, 희선아, 고3이라면 용돈이야. 받아. 이걸로 문제집도 사고 다 해. 저 근데 수시 합격했어요, 삼촌. 그래, 그걸로 스시 사 먹고. 아, 네, 스시요. 알겠습니다. 그래. 네, 감사합니다. 오! 열심히 하고. 네네, 열심히 할게요. 와, 수능 끝나니까 혜택이 엄청 많잖아. 수험생 영화표 공짜, 미용실 50% 할인, 그리고 패밀리 레스토랑 30% 할인. 오늘 이거 다 즐기는 거야, 와! 지금 수능을 준비하시는 고3 수험생 여러분, 저도 수능을 보고 대학을 갔는데요. 수능 막상 별거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인생에서 가장 공평한 경쟁인 수능 파이팅 하시고요. 수능이 끝나도, 대학을 가도, 수능을 준비해도, 공부를 해도, 초등학생이라도 재채TV 구독하기와 멀어가기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터치와 클릭은 재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수능 화이팅! 난 망했지만.